불교에서 신자들이 수행할 때 불경을 외는 걸 염불이라고 하죠. 최근 조계사에서 염불 시연대회를 열었는데요. 랩으로 염불을 하는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스님계 아이돌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랩하는 스님, 해강 스님, 반야 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염불 뜻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불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좀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야 스님께서 염불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염불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 수행법의 하나인데, 부처님의 명호나 덕상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의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염불을 하다 보면 번뇌도 가라앉아지고 망상도 가라앉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 도량까지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행법이죠. 그렇게 차분한 그런 염불을 랩으로 했다니까 궁금한데, 염불 시연대회는 또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 염불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고조시키고 또 우리 이거를 포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시행된 행사예요. 처음이군요. 해강 스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노래를 랩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반야 스님은 전체적인 기획과 가사를 짜는 데 이제 차이를 뒀습니다. 프로듀서시고 가수를 하셨군요. 자,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요. 나는 승려다인데요.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맑고 청명한 염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불이죠. 네, 돌연 속사포 같은 랩으로 변신을 합니다.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이 정쾌한 댄스음악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아이돌 같은 젊은 스님들 모습에 많은 분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랩을 하시는군요. 근데 노스님들의 표정이 좀알듯 모를 듯 미묘합니다. 네, 염불은 내 운명. 발랄한 문구에 깜찍한 음원 도구까지 음원전도 치열합니다. 염불의 대중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모두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불교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주요 심사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랩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멜로디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염불하고 접목시키면 현대인들한테 괜히 굉장히 저희 현장 화면 봤는데, 잠깐 주지 스님 모습이 보였는데, 표정을 제가 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이걸 한다고 청암사 어른 스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좀 당황하시고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근데 저희를 또 믿어주시고 또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편안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대회 날 올라가서 랩을 하니까 어른 스님들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놀라시는 스님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는 반응이 좀 어떠세요? 이제 보고 나셨으니까. 너무 이제 창의적인 염불을 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너무 조금 창의적이었던 그래서 거죠. 놀라셨지만 이제 이런 시도가 아마 아무래도 이제 시대를 따라가는 그 현상이 아닐까 해서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속세 나이로 20대 초반이시죠, 두 분?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젊은 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저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가 좀 정중하게 두 분께 이랩 반야 심경 다시 한번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악도 준비했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굉장한 지혜 완전한 지혜 간 길을 알려주는 마음의 법문 관전제 보살님 수행하실 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생각 나라는 건 없다는 것 바로 보시고 온갖 괴로움을 건너셨다고 지혜 제1사리자 알아야 할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향나고 혀에 만나고 손에 잡히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은 색색색 아니 화면으로 보는 거랑 직접 듣는 거 너무나 다릅니다. 정말 가수가 나오신 것 같은데, 야, 원래 랩을 잘 하셨어요? 아니요.
이번 아, 대회를 네. 준비하면서 네. 처음 해봤었어요. 아, 지금 저희 많이 보고 계신 어르신 시청자분들 지금 깜짝 놀라셨을 네. 것 같은데 그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연습할 때 좀 박자를 맞춘다든지 이런 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재밌는 네.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힙합 비트를 해서 네.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고요. 네. 또 하지 않았던 동작들을 네. 해야 하니까 네. 연습을 하다가 발도 춤도 조금 춤도 살짝 추신 거죠? 예, 네. 발도 조금 삐고 네. 그랬었어요.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요. 랩으로 반야심경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년들한테 불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뭐 문화재, 전통 사찰 아니면 네. 불교 서적 말고는 예. 참 많이 닫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불 대회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연불을 통해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청소년들 흥미를 조금 이끌어 보고자 했던 거죠. 네, 오늘 방송 보고 청소년 신자들이 또 부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불을 그냥 흘려 듣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가사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색불 이공,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저도 랩을 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예, 코로 향나고 혀에 만나고 손에 잡히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은 색색색.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불교 용어잖아요. 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색이라는 거는 네. 불교에서 이제 안이 비설신의 이제 눈, 귀, 코, 혀, 몸, 네. 생각에서 네. 인식되는 대상들 을 모두 총칭해서 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느껴지는 예, 것들. 저희 예. 마음으로도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색이라는데 예. 네. 그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과 공. 다르지 않다 이 뜻이에요. 공은 뭔가요? 근데 공이라는 예. 거는 예. 설명하자면 네. 저희가 이런 팬들 요거를 한번 보면 요거를 쪼개보면 네. 분자, 원자 네. 그리고 쿠크로까지 쪼개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더 쪼개면 파동이라고 해요. 예.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저희는 반야심경의 핵심 주제인 공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네. 우리나라는 존재까지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알려고 출가를 한 거죠. 아, 재미있는 랩으로 이제 변신을 했지만 예. 정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정말 의미가 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개사할 때 특별히 뭐 신경 쓰신 점이 있습니까? 그대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반야신경 그대로는. 예. 예. 한자가 어려우니까 네. 우선은 청소년들이 이 어려운 색, 뭐 오온, 공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주안을 뒀고요. 네네. 또 이제 랩이다 보니까 라임에 맞게 글자 수를 맞추면서 혹여라도 경전의 원뜻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네.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반야 스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텐데 청소년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 그 꿈꾸는 절 네. 그런 사찰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오늘날에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도 있고 과제도 있고 집에서는 네네. 기대라든가 바람이 있고 네.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유일하게 또래 집단을 찾게 되고 네. 근데 저희는 사찰이 그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대안. 예. 청소년들이 어떤 심적으로 예. 힘든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그리고 즐겁게 조금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찰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해강 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청소년이셨잖아요. 네. 나이가 젊으시니까 네. 더 그 감정적으로 더 이입이 많이 되셨겠네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절을 다녔었는데요. 네. 막상 제가 절에 가도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불교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른들이나 어린애들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 속세 얘기를 저희가 자세하게 여쭙기는 어렵고요. 네. 입산하신 지가 그럼 얼마나 되신, 지금 정식 스님은 아니시라고? 네, 예. 일단 예비 스님이고요. 이제 기본 교육과정 4년의 과정을 네. 마치고 나서 네. 승가고시를 치르고 나야 네. 이제 정식 스님인 비구니 스님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입산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스님들에 대한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고 어떤 네. 고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 랩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반 대중이 스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정된 그 상이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건 어떻게 하실지, 혹시 혼자 랩하시는 건 아니고요? 랩은 하지 않고요. 네. 네. 일단 마음이 복잡해지면 청암사 도량을 한 바퀴 포행을 하거나 또 저희 청암사에 여산폭포라고 작은 폭포가 있어요. 예. 거기 앞에 가서 크게 연불도 하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조차 연불로. 예. 또 저희는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가족적인 문제들을 다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 같은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 이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네. 그럴 때는 큰 스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새겨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힘들었을 때 청암사 학장 스님께서 안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이기는 공부를 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펼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종교를 떠나서 요즘에 사회도 뒤숭숭하고 저희 뉴스가 또 이제 어지러운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근데 이런 두 분 나오시니까 정말 색다르기도 하고 정말 뭔가 마음이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 대회 나가서 수상하셨습니다. 상금도 받으셨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개인부 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단체전 대상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 상금의 일부분을 모아서 김천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그 자립지원센터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학인 스님들이 책을 사서 보는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까 싶습니다. 두 번째 곡도 이제 만드실 거죠?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면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방학 숙제도 해야 되고 소임도 살아야 되고 졸업 여행도 가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스님들 이렇게 재기 넘치는 분들이 있으시리라는 거 저도 참 오늘 놀랐는데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해강 스님 그리고 반야 스님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